이번에는 제가 에피소드 2라고 해야 될까요? 아, 비전의 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건데, 틀은 변한 건 없는데, 조금 더 실천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정하게 됐거든요. 비전 첫 번째는 WCS의 인스트럭터 자격을 획득하는 거거든요. WCS라는 거는 Warfare Combat System이라는 건데, 유대경 선생이라는 그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무술에서 가장 집약적인 그런 소스들만 좀 뽑아서 이렇게 만든 시스템이거든요. 아, 요거를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고, 그리고 수련도 하고 있어요. 이거를 이제 어떻게 목표를 이룰 것이냐, 일주일에 세 번, 한 시간씩 수련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어요. 두 번째는, 트니에게 좋은 양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였거든요. 30분씩 일주일에 세번 시간을 할애해서, 육아나 양육에 대한 책을 읽거나, 트니 양육, 육아 일기를 쓰는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, 뭐지, 세 번째 뭐지? 아름다워. I don't know to earn certain amount. Yeah, but I also changed. Wait because of the car.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아름나무의 성장과 체계화의 시스템화에 조금 집중을 하는 거였어요. 그래서 이번에도 하루에 30분씩 일주일에 세 번을 시간을 할애해서 아름나무의 체계화와 성장에 집중을 해서 업무를 30분씩 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어요. 이게 총세 가지 제가 정한 비전앤골이고, 지금까지 1시간 30분, 30분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세 번씩 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했었었는데, 한 70에서 75% 정도 실천을 한것 같고, 시간 관리만 조금 더 잘하면은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잘될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이 비전앤골 동영상을 에피소드를 계속 팔로우업을 하려고 해요. 얼마나 실천을 잘 하고 있는지, 그리고 지금 제가 설정했었던 그 목표의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를 계속 공유할 생각이니까,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브스크라이브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.